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연한 학습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유체와 유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유체 역학과 유변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유체가 어릴 때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변수인 응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로부터 대표적인 유체의 물성인 점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섹션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변학과 유체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재 가공 얘기를 했는데요. 복잡 유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유체는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물은 물 분자가 옹스트롬 이하의 아주 작은 분자고요. 우리가 산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길이 단위, length 스케일에서는 물은 연속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연속체라고 보는 겁니다. 연속체 역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재 가공, 그때 액체들은 다 말씀드린 대로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체들입니다. 연속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얼만큼 작은 게 미세한 거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 마이크로미터 또는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의 아주 넓은 길이 단위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으면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세 구조들이 흘러가면서 가공 중에 흘러가면서 구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샴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샴푸에 우리가 아침에 사용하는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림과 같은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로 수 마이크론, 한10 마이크론 정도 되는 또는 수 마이크론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액적들이 아주 아주 빼곡빼곡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에 봐도 뭔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 그림은 배터리 전극 슬러리입니다. 배터리에 사용하는 전극 슬러리를 일렉트로드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액상에서 슬러리 상태에서 찍은 건 아니고요. 코팅이 된 필름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미세 구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단지 이런 미세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만 명백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ABS입니다.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내상재, 전자제품 하우징 등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ABS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사진에서 보는 이 동그란 파티클들이 약 사이즈가 한300 나노 정도 되는 로버 파티클이고요. 이 위에 싼이라고 하는 선형 고분자들이 그라프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그라프트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라프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런 애를 지금 GABS라 그러는데 이게 분자량이 조금 더큰싼 매트릭스 안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트릭스나 파티클 표면에 붙어 있는 그라프트된 폴리머나 다 똑같은 싼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를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학적으로 전자현미경 사진 찍었을 때 싼은 볼 수가 없고 지금처럼 파티클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ABS 역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LCC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필름의
그 마린 타이토네이트 필름의 단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입자들이 건조가 되면서 이제 고화돼서 필름을 형성하는데 사이에 공극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입자들이 패킹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모습이 얼만큼 유니폼하느냐, 공급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고, 또 입자들이 얼만큼 유니폼하게 분산되느냐 등등에 따라서 제품의 수율과 성능이 결정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결국 사실은 플라스틱 부품도 그렇고요. 뭐다뭐 수백 나노미터, 수십 나노미터, 수백 나노미터, 또 아티움 마이크로미터 정도 내에서 아주 독특한 각각의 이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쓰는 소재들은 전부 이와 같이 미세 구조를 갖고 있는 유체입니다. 이게 물과 같은 연속처럼은 흐르면서 경험하는 일어나는 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역학은 우리가 뭔가가 흐른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발짝을 뛰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풀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소재들이 흘러가는 건데요.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사실은 전단 유동과 신장 유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흐름은 기본적으로 전단 유동과 신장 유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배워나가게 될 거고요. 흐름은, 유체 흐름은, 크게 보면요. 유로가 가다가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또는 장애물을 만나서 유체가 유로가 갈라지거나 다시 합쳐지는 그런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유체가 흐르는 과정은 별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공기계 안에서 유로가 매우 복잡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유로가 좁아지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치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있겠습니다. 유체가 흐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렇게 유선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스트림라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선을 따라서 어떤 유체 엘리먼트가 있다면 요 선을 따라서 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상 상태라면 요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흐르던 애들은 여기서 시작한 애들은 이 라인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이게 흐름의 기본입니다. 물론 유체 흐름이 라미나 플로우와 터뷸런트 플로우로 구분되는데요. 라미나 플로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얌전히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기본 고분자 가공의 소재 가공의 기본 유동은 라미나 플로우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체가 흘러가다가 이렇게 컨트랙션 유로가 좁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넓어지는 경우에 유선이 코너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체류한다고 얘기하고요. 소위 이제 dead space라 그러는 거죠. 유선은 유체 엘리먼트가 요 선을 따라 도는 거니까 요 부분에서는 계속 맴돌기,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는 그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대부분의 유체는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어떤 애들은 소용돌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용돌이 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변성됩니다. 소재들이 자꾸 뭔가 뭐 변성이 되고 뭐 탄화가 되기도 하고 또 뭉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동에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는 게첫 번째 설계 컨셉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대응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뭐 실린더라든지 구 같은 게 있어서 공이 유체가 이걸 피해갈 때도 와류가 생길 수 있다는 와류 보텍스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체가 흐르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그 데드 스페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서 유체 흐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유로는 기본적으로 유로가 가다가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또는 막혀서 갈라지거나 다시 만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단 유동과 신장 유동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체 흐름이 복잡하니까 요 전단 유동, 신장 유동과 같이 특히 전단 유동이라고 하는 잘 정의된 아주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고 환경 안에서 유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는 게 사실은 유변학적인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체가 흐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유체 흐름 방식, 전단 유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전단 유동은 크게 두 가지에서 구현이 됩니다. 하나는 압력을 걸어주면, 유체가 파이프에서 압력을 걸어주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압력 구배를 이용한 유동, 대표적인 전단 유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체가, 두 평판 사이에 두판 사이, 고체 판 사이에 지금 위에 파란색이 고체 판이 되는 거죠. 요 파란색 판 사이에 이제 유체가 여기 차 있는 거예요. 액체가 차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한쪽 판을 밀어서 움직여주면, 그러면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 사이에 갭이 Y0, 또 평판의 단면적이 A고, force를 가해주면, 힘을 가해주면, 액체 속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량이 있고요. 기준값 x0 대비해서 dx만큼 변형이 일어났다. 흘러갔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럴 때, 여기에 몇 가지 물리적인 변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먼저, 가해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전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shear를 얘기하고요. shear flow를 얘기합니다. shear flow를 가해줬을 때 스트레스다. 응력은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shear 스트레스 또는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값, 요 움직이는 건데 요 y0 대비해서 dx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하는 그 부분을 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길이 나누기, 길이니까 단위가 없는 양이죠. 변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형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변형의 미분값입니다. 결국 걔는 사실은 V 나누기 Y0가 됩니다. 요갭 대비 속도, 그거를 shear rate라고 그럽니다. 전단 속도는 여기 지금 글자가 깨져 있는데요. 감마 닷을 감마 닷을 쓴 겁니다. 이것을 shear rate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점도는 조금 전에 측정한 전단 능력 나누기 shear rate입니다. 이것도 shear rate가 되겠습니다. 감마 닷으로 쓰겠습니다. 보통 변수에 위에 닷을 붙이는 거는 시간 미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의 정의가 전단 능력을 전단 속도로 나눠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점도는 영어로 viscosity라고 하는 거죠.
요네 개의 물리적인 양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점도가 뭐냐? 우리가 뭐 끈끈한 정도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응력 나누기 시어레이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시어 스트레스 나누기 시어레이트다. 그게 점도의 물리적인 정의이고요. 그다음에 요 수식이 나름대로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 점도가 항상 일정한 값이라면 물리적 성질이 일정하다는 것은 항상 TP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얘기입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점도 값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에타가 항상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런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뉴턴 유체. 예,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non-Newtonian fluid가 되는 거고요. non-Newtonian fluid가 되는 겁니다. 걔는 점도가 소위 shear race의 함수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물과 같은 간단한 유체는 뉴토니안 유체입니다. 그리고 이 뉴토니안 유체의 유체역학. 그게 유체역학 이동현상에서 배우는 흐름에 대한 성질을 배우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유변학은 사실은 non 뉴토니안 유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흐름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부분이고요. 일단은 점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전단 응력, 변형, 전단 속도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된다. 그리고 그 점도가 일정한 값, 항상 일정한 값을 보일 때 뉴토니안 유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